원하는 곳에서 일과 휴식을 동시에 즐기는 워케이션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이 워케이션 수요를 선점하려는 경쟁이 치열한데요. 강원도는 서울에서 워케이션 행사를 열고 기업 모시기에 나섰습니다. 이송미 기자입니다. 산으로 출근하고 바다로 퇴근할 수 있는 곳. 차별화된 강점으로 강원도가 워케이션 성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워케이션으로 강원도를 찾은 직장인은 2만 6천여 명. 워케이션의 최적지인 강원도가 서울 등 수도권 기업에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열린 워케이션 위크에서는 200여 개 기업들이 참가해 강원도가 갖춘 장단점을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는 직장인들의 수요를 워케이션 프로그램에 반영하고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올해 워케이션에 참여하는 강원도 내 기초단체는 모두 6곳. 춘천과 양양도 자체적으로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업무에 최적화된 공간은 물론이고 퇴근 후 즐길 수 있는 컨텐츠도 제공합니다. 트레킹하고 뭐 힐링하고 하는 그런 그 산림 관련된 쪽도 많이 그 선호하세요. 전 시군에 걸쳐서 이 워케이션을 지금 확대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올해는 지역 숙박업체, 소규모 공유공간 운영업체들도 사업에 참여합니다. 워케이션 프로그램 참여를 원하는 직장인들이 대규모 행사보다는 온전한 휴식과 가벼운 야외 활동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선군은 웰니스 프로그램, 속초는 요트 탑승 등 지역 특성을 살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워케이션이 기업에는 업무 생산성과 효율성을, 침체된 지역엔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킹도 가능하고 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액티비티형 또 워케이션이어서 만족도가 일단 굉장히 높고 코로나19 이후 기업 조직 문화가 바뀌면서 확대되고 있는 워케이션 시장의 수요를 강원도가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